입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 F-35의 다수 구매국으로 돼 있는데 그 유럽 국가들은 주로 유럽 연합에서 만든 그 EADS사의 유럽 파이터 전투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럽 파이터는 함재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군용으로만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그 저 해상 전력으로 함재기용으로 그 구입하려다 보니까 유럽에는 함재기가 없어서 미국의 F-35 B형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같은 기종이라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건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F-35가 탈락한 이유는 값이 비싸다는 거였지만 비싼 돈을 주고 도입한다 해도 기술 이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F-35 같은 거는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제도, 즉 FMS에 묶여 있는 것이어서 지금 록히드 마틴이 우리의 교섭 대상자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가 교섭 대상자이고 미국 국방부가 즉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개발 중인 비행기이기 때문에 예상 단가와 예상 인도 시기만 제시합니다. 록히드 마틴이 줄 수 있는 혹은 주고 싶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해 F-35 42대 도입을 결정하면서 넉 대만 완제기를 들여오고 나머지는 미국과 공동 생산 및 자체 생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써먹을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투기 생산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기술 동맹으로 지금 F-35 도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경우는 그냥 직구매 완제기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 이전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경우가 전혀 다르고. 최종 입찰 때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후보에서 제외됐던 유로파이터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영국 등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하고 3개 기종 가운데 유일하게 실전 배치된 유로파이터는 스텔스 기능보다 기동성과 무장 능력에 초점을 맞춘 4.5세대 전투기입니다. Reduced rate of cross section. Which is what stealth means, is one of the means to ensure survivability. But you can ensure and achieve survivability better with other means. So stealth has its place, but it's not a silver bullet, not at all. A combination with some stealth features like Eurofighter, with state-of-the-art standoff missiles like those integrated on Eurofighter, you can accomplish the mission much better. With ensuring a 100% survivability for the aircraft and the pilot. F-35가 탈락하고 F-15와 양자구도가 됐을 때 관계자들 사이에선 유로파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유로파이터 측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well, obviously Korea who sets the priorities and not us. It is obvious that Korea has a culture and a tradition to buy from the US. It is always difficult to change a culture. That's no ques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would provide a convenient diversification and a strategic balance in your supply policies. So I don't think it's a question US or Europe instead of US. I think it's a question of both, and that will also definitely benefit the Korean taxpayer. 유로파이터가 정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검증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국내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생산 시설을 누가 지불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생산 이후에 그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전이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직접 소유권을 소유할 수 지적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시 협의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F-35든 유로파이터든 원만한 구매와 차후 기술 이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협상력일 것입니다. 네. FX 사업에서 기술 이전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